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시작을 함께 해주실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고를 하긴 했는데 우리 구독자 몇몇 분들이 아니면 어쩌면 뭐 생각을 이런 거예요. 이선엽 센터장이 아침에 갑자기 무슨 일이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큰 뭐 변고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금요일에 장이 많이 빠졌다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지난주 주간으로 다우가 3.5%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 주간으로는 최근 들어 제일 많이 빠진 맞습니다. 걸 거예요. 네. 근데 나스닥은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 지난주에 FOMC도 있었고 또 원자재 가격의 낙폭도 좀 커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있어서 어떤 얘기 때문에 그것부터 오늘 뭐 기본적으로 오늘은 종목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연준 잡으러 왔습니다. 연준.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께서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이후로 좀 시장의 혼란이 많이 커진 것 같아서 세인트루이스 연준 그렇습니다. 총재죠. 특히 이제 이분이 항상 비둘기파로 되게 소문이 네. 나신 분이셨는데 예. 갑자기 시장에서 뭐 우리가 지난 연준 때 뭐 점도표를 통해서 2023년에 금리 인상을 두 번 정도로 앞당긴다고 해서 시장이 놀랐는데 예. 아니 비둘기파라는 분이 2023년도 아니고 그보다 1년도 앞당겨서 2022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보다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렇죠. 데에서 시장이 좀 크게 반응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고민, 왜 이런 발언을 했었을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시장의 팩트는 알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그 시장의 반응들, 전망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오늘 아침에 걱정도 되고 우왕좌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걸 딱 가르마를 타보자 이거죠. 예. 그래서 오케이.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 스스로 생각해도 2%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네. 뭔가 찜찜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주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네. 제가 이제 그때 부족했던 부분을 오늘 좀 채워보고자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연준이. 우선 그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부터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연준이 우리한테 그동안에 약속했다라는 걸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연준은 그동안 우리한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물가는 일시적이다. 네. 지금 오르고 있지만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실제 지표에서 나타난 것도 뭐 중고차의 판매라든가 아니면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른 그래서 이게 길게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들이 컸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물가를 용인할 수도 있다. 오르는 걸. 이런 표현도 했었었고 더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의장께서도 앞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결정은 절대 예측이나 전만 가지고 하지 않겠다. 확실히 고용이라는 지표, 경기 후행 지표를 보고 네. 결정하지 미리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네. 사실 지금 나온 것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뭔가 보면 물가도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실제 파월 의장께서 며칠 전에 했던 FOMC 이후에 물가가 생각보다 지속적이도 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죠. 묘한 그렇죠?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실제 지금 뭐 경기 지표와 관련해서도 잘 보시면 고용 지표도 지금 예상치하고 번번이 빗나가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같은 경우도 25만 명, 100만 명 예상했다가 4월에 그때 뭐 25만 명밖에 안 나온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전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 제대로 된 예측도 아니고 현재 예측치가 계속 빗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야 된다라니 물론 2년 뒤긴 하지만 뭔가 이제 속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일단 제임스 블러드 총재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부터 네. 일단 보면 첫 번째 얘기를 하신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이 아니라 2022년까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경기 개선은 순조로운데 문제는 물가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다. 그죠? 그 다음에 가파르다. 상승 속도가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물가다라는 말씀 하셨고요. 여기 한 가지 힌트를 더 주셨어요. 네. 어떤 힌트를 주셨냐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게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었을 때 미국이 굉장히 고전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잘 생각해보면, 제임스 블러드 총재께서
고민하는 가장 큰 물가에 대한 고민은 원자재라는 걸 알 수 있죠. 1970년대 80년대 오일쇼. 미국이 굉장히 물가가 예. 올랐었던 거는 일명 오일 쇼크라고 그렇죠. 불렸었던 그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었었고 네. 결국 이 표현을 빗댔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단순히 이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신 거라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물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원자재 한번 잘 보시면 삼성전자보다 포스코가 더 올랐다라고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지나봐서 딱 보니 생각보다 원자재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때 공급 이슈가 생각보다 타이트했던 거죠. 이게 네. 뭔가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을 맞는데 다 풀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이후에도 뭐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겠지만 뭔가 우리가 기조적으로 이게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장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 각국의 SOC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재 수요가 있었는데 지난 몇 년간 원자재와 관련된 이런 어떤 공급과 관련해서 구조조정이 일어났거든요. 네. 네. 그 구조조정 위에도 최근에 ESG라든가 그렇죠. 환경 규제가 지속되면서 네. 사실 캐파를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캡이 씌워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 이게 생각보다 일시적이지 않고 정말 물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구나. 특히 이와 관련된 고민은 미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중국도 원자재 가격 굉장히 급등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큰 게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위안화 절상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워낙 수입 물가가 올라오니까 네. 수입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위안화 강세를 용인하기도 했고 네. 또 아주 급기야는 지난 주말에 발교이라고 하죠. 그렇죠? 거기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원자재 비축분을 풀어서 원자재 가격을 낮추려는 굉장히 피나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네. 거죠.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사실 이후에도 그렇겠지만 물가를 오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네. 그만큼 시차를 두고 이게 고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 예. 입장에선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될 거고 예. 비용이 올라가면 하려고 했던 어떤 고용도 뒤로 늦추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물가 이상의 고통으로 네. 기업들이나 아니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장기화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원래 여러분 이제 연준의 FOMC 멤버들 중에 이렇게 구분을 하죠. 보면 이제 비둘기가 있고 조금 중도가 있고 그다음 매파가 있는데 비둘기의 대표 선수격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 사람이 제임스 블러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건데 네. 그 속도는 원자재를 지금 잡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고용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어지고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도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뭔가 연준의 의사결정자들이 뭔가 깊이 있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번에 과감한 점도표의 인상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추론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고 또 우리 뒤에 또 뭐 제가 좋아하는 김효진 연구원도 계시기 때문에 보충 설명도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타겟은 인플레라는 걸 확실해졌습니다. 네. 아, 물가가 이 정도 놔두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네. 판단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원자재를 타겟팅을 하고 또 이제 일부 자산 가격 중에서 주택 가격이 최근에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한 부분을 타겟팅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걸 정말 크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임스 블러드 총재께서 했었던 행적을 조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예. 이 제임스 블러드는 한마디로 엑스맨입니다. 엑스맨.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엑스맨 하면 여기부터 짜 저기부터 따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네. 조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당신께서 스스로 비둘기파라는 이런 낙인을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항상 시장에 겁을 주는 역할을 해오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사례를 들어드리면 네. 2015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12월 17일 미국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임스 블러드 총재께서는 5월부터 아 이대로 놔두면 정말 인플레 우려 또는 과도한 어떤 시장의 버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고요.
특히 8월에는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좋으니 9월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월에 가서도 실제 9월에는 안 했거든요. 안 하고는 아니까 9월에 또 10월에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장 앞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태도를 취했었어요. 15년에. 네. 네. 그런데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은 12월 17일에 이루어졌고요. 오히려 10월 달에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말을 바꿉니다. 아, 당분간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네. 제임스 블러드 총재께서 통상적으로 이번뿐만이 아닌 2015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그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뭐였냐면 투표권이 없는데 내년에 투표권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2015년에 시장에 겁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얘기했던 시점보다는 그렇게 했던 것보다는 그렇군요. 훨씬 더 페이크를 통해서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2월 17일에 미국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할 때 그 당시 점도표가 그 다음에 2016년에 4번 이상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점도표를 찍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2016년 1월 8일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4번 어려울 거다. 그때 중국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네. 말을 싹 바꿨습니다. 따라서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점도표 이것도 믿을 만한 건 못 된다. 그렇죠. 2년 뒤에 있을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정확하게 꼭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은 사실 이번에 물가를 좀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을 일정 부분 낮추게 하는 어떤 역할로서는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실제로 2020년에 금리를 올릴 건지 2023년에 두 번 올릴 건지 여부는 사실 그 당시 가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소영 센터장이 보시는 분명한 거는 이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사이드의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가 엄청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 공감대가 네. 있었을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월가에서 잃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그런 게 많이 빠져버렸다.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점도표가 뭐 향후에 보면 완전히 정확한 거 아니라 치더라도. 예. 어쨌든 간에 지난 FOMC에서 18명 위원 중에서 13분이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거다라고 일단은 전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이번 시장에 약간은 불편할 수 있는 게 이번 주 내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22일에 파월 의장 연설도 있으시고 또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있으시고 여러 총재들의 뭐 거의 한 10분 가까운 분이 이번에 발언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18분 중에 13분이 현재 좀 더 매파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시장에 나와서 발언했을 경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호적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지난 불과 일주일 전까지는 점도표에다 그렇게 찍어놓고 나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꿔서 아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다 얘기는 하지 않으실 거고 뭔가 시장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훨씬 더 경계적인 발언을 한다라면 사실 지금 진행되고 네. 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조정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보면 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지난 주말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유가도 그렇고 또 최근 들어서 많이 떴던 유가만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예, 예. 유가도 그렇고 많이 떴던 구리라든지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질 거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급하게 해야 될 한 가지 주요한 원인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나타나면 이제 네네. 그 예. 효과가 있다. 네.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성장주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다우지수가 성장주가 없는 다우지수가 3% 이상 빠지는 국면에서 나스닥이 안 빠져버렸단 네. 말이에요. 이런 게 더 강화돼서 오히려 기술주 혹은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난 주말 미국 시장도 봤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 예.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한테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으로 예. 사실 일시적으로는 성장주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예. 사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나타난 반응을 보면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그렇죠. 사실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성장주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언제가 될 것 같느냐. 6월이나 7월에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6월부터 시작해서 6월부터 7월 둘째 주까지 25개 주에서 실업수당을 주는 그 300불 더 주는 요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합니다. 네. 아, 예, 예. 네. 24개 주는 이제 공화당 중심의 주고요.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중심의 주도 하나가 포함이 돼서 25개 주가 요거를 조기로 조기에 끝내버리거든요. 일하러 나올 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9월 6일에 종료가 되니까 네. 뭔가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시기는 9월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네. 실제는 이게 지금 6월부터 6월 17일부터 조기 종료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이미 종료가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보다 구직을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발표되는 6월 고용 지표 또 7월 고용 지표는 예상치보다는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요거 자체가 또 긴축에 대한 자극이 있다라면 요때는 성장주도 한 번은 조금 맞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맞을 수 있다는 게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 예. 네. 큰 폭은 아니더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 보면 사회될 조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앞으로 나오는 이런 어떤 일련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합을 해보면 네. 경기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나서 어쨌든 뭐 매를 먼저 맞는 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당장은 그래 뭐 원자재가 빠지니까 성장적으로 훨씬 더 좋을 거야라는 판단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오르고 난 뒤에는 고용 지표가 나올 때 시점에서는 뭐 오히려 이 부분도 네. 제가 볼 때 한번 조금 휘어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고용 지표가 나오는 시점이 7월이지 않습니까? 네. 또 7월 고용 지표가 나오는 게 또 8월이잖아요. 아. 그죠? 요때 각각 고용 지표가 뭔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감히 뭐 제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 알 수는 없으나 네. 향후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그래도 시장을 한번 지켜보고 한번 그걸 지켜보고 한번 매매 나셔도 뒤늦지 않을까 이런 네네네. 생각이 뭐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이번 주에 뭐 연준 총재들 다 얘기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게 시장에 많은 그 변동성을 줄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앞서도 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의원들께서 네. 다수의 의원들께서 점도표를 좀 더 매파적으로 찍었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절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분도 얘기할 거고 저분도 얘기할 거고 그렇지만 일단 18명 중에서 13명이라면 확률적으로 놓고 봐도 좋은 얘기하실 분보다는 뭔가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는 얘기를 하실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시장은 시장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네네. 분명히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는 제임스 블러드 총재께서도 하셨지만 닐 카시카리 위원께서는 이전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셨는데 아니다 뭐 인플레 인시적이고 우리에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쪽에 반응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도표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 인플레이션 타겟팅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보였습니다. 이제 아침에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괜한 오해 소지를 네. 남길 이유는 없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FOMC의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서 특히 이제 그 대체로 뭐 후폭풍이 그냥 없네. 어차피 2022년 말, 2023년 말 걸 우리가 왜 땡겨서 걱정하나 이런 분위기가 잡혔었어요. 네. 금요일 날까지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주식은 계속 사상 최고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또 코스닥 기준으로 1000스닥을 넘어서는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아유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금요일 날 우리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새벽에 크게 빠졌는데 보면 S&P 500의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와 산업이 주간으로만 5.2% 3.8%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소재도 역시 6% 이상 밀렸어요. 그러니까 주간으로? 주간으로. 네. 지난 주간이죠. FOMC 전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굉장히 시세가 좋은 금융주를 포함해서 낙폭이 굉장히 사이즈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 되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연초부터 이제 굉장히 의외의 랠리를 했던 철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중심의 가치주로
그 분류가 되면서 시크리칼 쪽에서 시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아니에요? 네, 저는 전체적으로 시크리컬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오늘 1, 2월 달에 전증권사에서 유일하게 좀 많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했었었는데 지금 연준이 이렇게 나서게 된 계기도 결국 이 시크리컬 자체가 생각보다 기조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지금 연준이 또는 중국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한 번은 레벨 다운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향후에 실제 경기가 좋아질 때 SOC 투자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네. 사실 그 오르는 속도를 완만하게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기저를 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은 저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조정 이후에 나중에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네. 다시 이전보다 빠른 속도는 아니다라고 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대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 레벨이 지금까지 될지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좀 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악재가 나온 건 확실하다. 악재가 맞죠. 예, 일단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 오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은 맞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고 미중이 지금 G2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면 그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거스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을 성장주가 볼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도 6월,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점에서는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쉬었다가 가는 그런 모습이지 네. 않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 썸머 랠리가 있기보다는 랠리가 혹시 조그맣게라도 있으면 사실은 현금 확보를 조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현금 확보라기보다도 변동성이 커지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제가 볼 땐 길게 빠지거나 네. 아니면 그 낙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한번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걸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렇죠? 뭔가 추세를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게 한두 번 정도 반복되다 보면 겁을 드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에 테이퍼링을 선언한 시점부터는 정말 큰 상승이 올 거다라는 어떤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데 네. 다만 그 기조에서 그런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도 필요한 거고 네. 뭐 지금도 전체적으로 지수는 어느 정도 또 올라간다 치더라도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성장주도 약간 그때부터는 조금 한두 번 정도 쉬고 다시 또 올라갔다 8월에 한번 또 쉬고 계속 이런 어떤 국면들이 반복되면서 지그재그로 움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혹시 저녁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잠깐 드리자면 테이퍼링 보통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주가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이선엽 선생님은 그때부터 올라간다. 테이퍼링 발표 시점이 오히려 상승의 시점일 것이다. 이런 말씀 이제 주셨었죠. 예, 네. 지금 요 부분이 오히려 그쪽하고도 연결될 수가 그리고, 있겠죠. 그러고 보면은 8월 그게 어딥니까? 잭슨홀이 8월 중하순 아니에요? 26일인가 27일 그때 있습니다. 예. 그때쯤 7월 고용지표 나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테이퍼링에 대한 그 계획이 발표될 거라고 대부분 보잖아요. 대부분들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제임스 블러드 총재께서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네. 지금 금리를 건드리고 나니까 시장에서 추정은 당연히 이런 겁니다. 2022년에 금리 인상을 할 정도면 테이퍼링도 네. 빨라져야 되는 거고 테이퍼링 자체도 공격적일 거 아니야 우려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께서는 그래요.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네. 수개월간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또 한 발을 빼셨거든요. 네.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네. 발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결국 뒤에 있을 금리 인상을 건드려서 인플레이션은 일단 한번 숙이고 가자, 좀 죽이고 가자 이런 의도를 반영했다라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어질 예. 연준 의사결정자들의 코멘트도 시장에 우호적이기보다는 뭐야 썰렁한데 원래 저랬나 이런 류의 발언들이 금주 다음 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있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선엽 센터장이 워낙에 제임스 블러드 총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래요? 예, 계속해서 우리 제임스 블러드 총재님을 극존칭으로 이해 좀 해주세요. 친할 겁니다. 아마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내용을 봐야죠. 예, 그냥 월요일날 계속 이렇게 오시죠, 뭐. 그냥. 저도 뉴스 하루 네. 안 하니까 진짜 좋네. 아니 근데 확실히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 변동성 때 책임을 또 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이선엽 센터장님 네. 계속해서 그러면 조금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자주 저희와 네. 함께 좀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아니고요. 아이, 경기 남부. 경기 남부. 그 경찰청. 경찰청. 예, 광역수사대장 아니고요. 예, 우리 저 신한금융투자 OCIO 이선엽 센터장님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오늘 월요일 아침 함께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